안녕하세요. 작년 11월인가 EBS 2채널, EBS 영어 교육 채널에서 이 영어 교육 채널을 활용한 영상을 본인의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영상을 다 보시면 제가 EBS 이 펀리딩 그리고 영자신문 활용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냈는데 이벤트에 당첨이 된 거예요. Open it. Open. Open. Oh. What happened? Can you open it? What is it? Hello. So Mina, this is called a humidifier. Humidifier. 바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펀리딩을 연령대별로 어떻게 보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일단 4, 5세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면 계속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똑같은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4세 때부터 책을 읽었고 지금 5세가 된 상황인데 저희 아이의 패턴을 보면은 어떤 책을 골라봐 하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공룡이라든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책을 읽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림이 흥미로운 책. 그림이 흥미로운 책을 좋아하고 이제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흥미 있어 하고 자기가 이미 아는 것들, 그림이 흥미로운 거, 이런 거 위주로 아이가 원하는 거를 그냥 픽하게 해서 읽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아이한테는 이제 4, 5세 아이들한테는 이제 말을 배우는 시기니까 글밥이 적지만 repetition이 많은 거, 반복적인 그런 단어나 이런 노출이 많은 것들 그런 게 제일 필요한 거겠죠? 단순한 문장인 것 같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그런 책이 좋아요. 이제 펀리딩 책에서는 이렇게 동물, 도형, 직업군, 색깔, 신체 이런 책 위주로 보여주시면 저희 애도 굉장히 잘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여주시고 이제 펀리딩 책에서 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아이들이 이제 자동차나 교통수단, 바다동물,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책들에서 1단계 페이지에서 3, 4, 5에서 찾을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펀리딩 책이 자꾸 이렇게 꾸준히 업데이트 되면서 수량이 늘어나고 하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1페이지 3, 4, 5에서 찾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제목에서 따로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는 6에서 9세용. 6에서 9세용으로 묶을게요. 6세에서 9세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묶은 이유는 1, 2학년이라도 영어를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아직 파닉스도 안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집에서 어렸을 때 한 친구들은 정말 되게 빠르게 익힌 친구들도 있고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있어서는 그냥 같이 묶어도 무관하다 생각해서 6에서 9세를 같이 묶었거든요. 이 나이대에는 이제 단순하게 책만 읽는 것보다는 이제 지식이 전달되는 그런 책들을 읽어야 되는 거죠. 또 너무 지식만 있는 책은 또 아이들이 이제 책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으니까 책에 대한 흥미도 있으면서 지식 전달까지 될 수 있는 책.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이제 흥미를 갖고 있는 게 그래도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뽑아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아이들은 곤충, 관계나 매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책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 위주로 읽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단계를 2단계로 넘어가면 러닝이랑 같이 있는 책들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책이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러닝 있는 쪽으로 가시면 8가지 액티비티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어, 리스닝, 파닉스 스킬 등 골고루 익힐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 나이 때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이런 팔로우업 같은 것도 같이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10살에서 13살 이때부터는 애들 영어를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 두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또 실력이 대중이 없어요. 학년이 높은데 파닉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3학년, 6학년 형보다 6학년 누나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정말 이때는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실력이 조금 있다는 기준에서 본다면 이때부터는 영어에 글법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주어, 동사 형태의 이런 간단한 문법이 있는 책을 보면 안 되고 그래머 트위스트도 있고 시제도 있고 어휘도 다양하고 동의어, 유의어 이런 거 다 잘 나온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휘도 엄청 확장되면서 이제 정보 습득까지 있는 그런 책들을 봐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실력에 맞게 자기 흥미에 맞게 그리고 자기 실력에 맞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책에 대한 흥미를 붙이려면
이미 알고 있는 책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책은 background knowledge가 있기 때문에 읽을 때도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어떤 내용인지 이제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좀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 때는 이제 펀리딩에서 이제 클래식한 책들 있잖아요. 이런 거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제 펀리딩 보면은 필수 영단어 365 그리고 영어 단어 학습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거를 통해서 매일매일 단어 학습 가능하죠. 스펠링 볼 수 있죠. 영타, 발음, 그리고 이거의 예제 문장, 그리고 리스닝까지 이렇게 골고루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일매일 했다는 게 다 빵빵빵빵 뜨기 때문에 성취감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같이 병행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